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성강수진이고요. 올해로 벌써 한 30년째 되네요. 통한지가. 이거 빼도 되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년차 성우 소연이라고 합니다. 상대의 가족을 구해내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골치가 아플지 모르겠네. 애니메이션에서 여러분을 많이 만나 뵙고요. 여러분이 아실 만한 건 지금 현재 방송되고 있는 더 원피스라는 애니메이션 시리즈에서 루피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꽤 오랫동안 한 20년 동안 명탐정 코난의 남도일 역할을 하고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한테 몇 년 전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겨울왕국에서 엘사라는 캐릭터, 노래는 안 했어요. 노래는 뮤지컬 배우가 하셨고 저는 엘사 연기했었고요. 또 여러분은 많이 사랑받았던 캐릭터 중에 스타크래프트에서 칼날 여왕, 예, 캐리건 했었고 또 우리 남자 아이들 좋아하는 한국 창작 만화 터닝 메카드에서 난찬 예, 주인공 부모님들 장난감 사주느라 허리를 휘게 만들었던 예, 그 만화에서 또 나찬이란 주인공을 했던 네, 그런 성우입니다.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지금 한참 방송하고 있는 원피스의 루피 캐릭터가 애착이 많이 가기도 하고 또 종영이 됐지만 10년 전 정도에 종영이 됐나요? 이누야샤라는 캐릭터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최애하고 있습니다. 뭐 명대사라 것까지는 없지만 뭐 워낙 늘 나오는 대사여서 루피? 루피의 뭐 나는 꼭 해적왕이 될 거야 뭐 이런 거 정도겠죠? 쑥스럽네요 갑자기 하려니까. 조금 더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조금 더 다른 거 뭐 나는 꼭 해적왕이 될 거야! 뭐 그래서 니코로빈을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끔찍한 녀석이야. 스타크래프트에서는 칼날 여왕이 워낙 독보적으로 카리스마 있던 캐릭터인데 여자 캐릭터가 그렇게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게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했던 대사 중에 이제 칼날 여왕 나는 군단이다 뭐 이런 거. 성의 없는 대답일 것 같아서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어떤 캐릭터에 있어서 꼭 그것을 꼭 제가 가장 어울린다, 제가 제일 낫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늘 고민을 하면서 연기를 하는 편이었는데 때로는 그 결과가 좋은 적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적도 있고 또 들으시는 분들도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시고 그래요. 저희는 사실은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뭐 일을 하는 직업은 아니라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 지지해 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늘 마음속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짧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상당히 방대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성우들도 자구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성우들만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고 같이 일하고 있는 동정업계 이제 동업자라고 할 수 있는 제작하시는 분들 들도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것들을 스스로 개발을 해서 제작을 하고 또 거기 참여시키고 그러는 후배들도 있고 그래서 미래는 뭐 비전은 꽤 상당히 밝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훨씬 더 그러니까 다른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야에 있어서의 성우들의 어떤 저력이나 뭐 일적인 측면에서도 확장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지망생들이 적체되어 있고 또 기회의 수는 적고 그래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뚫고 되기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렵더라도 꿈을 놓지 마십시오. 그 정도의 경쟁은 어느 분야건 각오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등용문이 워낙 좁다 보니까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도 뭐 7.8기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한두 번 실패하셨다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끈을 놓지 않고 도전하시다 보면 꼭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